한국 화가 이연옥입니다. 예, 여기 천성교회 온아트 갤러리에서 지금 개인전을 하시는데 네. 지금 몇 회째 개인전일까요? 지금 8회째. 네, 여기 작가님 그 작품을 하나하나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수목 산수화를 했는데 제가 유방암 입원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그 병원 주변에 이 루드베키아 꽃이 지천으로 엄청 많이 피었었어요. 근데 매일 아침에 나가면 이 꽃하고 대화하고 아픔을 이기고 항암으로 힘든 그런 상황에서 밖에 나가면 이 꽃이 이렇게 반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퇴원을 하면 이 꽃을 꼭 작업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지금은 수목산수화에서 과감히 이 루드베키하고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요. 이 루드베키아 꽃은 영원한 행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루드베키하고 함께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고는 그런 작가로 남고 싶고 앞으로 계속 그런 작품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다면은 음악적인 소재로 네, 그러니까 여기 악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예, 예. 예. 음악적인 소재를 곁들인 행복함 예. 그런 걸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피아노 건반 예, 이제 흰 건반에 까만 건반 두 개, 세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피아노 건반도 있고 피아노 악보도 있고 이건 기타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만돌린이에요. 만돌린 기타는 아니고 예, 그래서 하여튼 음악과 함께 하는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작가 이연옥으로 남고자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요. 네. 그러니까 수목 산수화에서 네. 이제 이걸로 바뀌기 이전에 바뀌기 시작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사철에 피는 건가요? 아니요, 그 요즘에 펴요. 아. 한, 5월 말쯤에서 뭐 7월 초? 이렇게 길게 피더라고요. 네. 최초 작품에서 어떻게 처음에 작품을 바뀔 때는 많은 고민을 하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수북 산수화죠, 요게. 거기다 이제 제가 누드베키아 어떻게 나랑 친하게 지낼까? 고민하다 이렇게 꽃나무를 만들어 봤어요. 예. 예. 여기도 그럼 다 그럼 예. 선생님은 다 그 누드베키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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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러면 예. 거의 비슷한 이건 뭐 그렇죠. 요 이제 누드베키아. 예. 피아노 건반에 누드베키아를 예. 올려서 예. 음악적인 행복함을 같이 추구하는 그런 작품으로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예. 앞으로는 예, 이것도 최초 이제 바꿀 시점에 이제 수목 산수와 갈대 그림에서 또 루드베키하고 친하게 이렇게 조화를 시킨 거고 예. 이렇게 시작해서 이거는 조금 새롭네요. 이거 꽃이 틀리네요. 예, 이제 이렇게 이제 바뀌어 가는 거예요. 아, 예, 요즘 근래 작품이에요. 그럼 선생님 여기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잖아요. 예. 예.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작업을 하실 건가요? 예. 예. 이런 작업을 추구해서 조금 더 예술성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행복함을 더 주고 저도 행복하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런 작품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8회째인데 예. 그 앞으로 계획은 그 개인적 계획이 또 잡혀 있는지. 예, 10월에요. 아, 어디서요? 10월 26일 날에 중국 문화원에서 우리 그 문화재단 기금을 탔습니다. 아.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때 합니다. 그때 또 와주세요. 예.